오케이.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박채영. Liked. Liked. 오케이. Liked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? 그 속에 like 속에 did가 들어가면 합쳐서 뭐가 된다? Liked. 됐습니까? 그럼 이거 사용돼 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그 중에서 did겠지. 오케이. 그래서 story. Told. 뭐래요? Told. 뭐라고요? Tol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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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만들었다? 뭐 안에? Tell 안에. Tell 속에? Did. Did가 들어갔죠. 그러면 told. Tell 말하다. Told 말했었다. Told가 사용되면 되게 쉽겠네요.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 did. 맞든 틀리든 큰 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해. Famous. 그렇지. Famous. 보자. Jet, hand, bat, slide, man, rat, ten, net, pad, bell, pen. 오케이, perfect. 단어가 25개나 되는지. 근데 다 배웠던 건데 거의 다. Famous. Famous 뜻이 뭐예요? 유명. 유명 어? 유명. 그렇지. 무슨 시죠? 아이고, 이제 채연이 선생님 뭐 물어볼지 미리 다 아네. 좋아요. 계속해서. 잘 기억이 안 나나요? 그러면 여기다 선생님이 써놓을게. 기억나면 얘기해주세요. 그렇지. Wrote. 뭐라고요? Wrote. 그러니까 W가 소리가 안 나요. 뭐 우 소리 나는데 뒤에 were 거의 소리 안 들리고요. O가 O, T가 T. 그래서 발음이 뭐라고요? Wrote. Wrote도 만들어지는 방법이 told나 뭐 똑같아요. 됐습니까? Wrote는 뭐 속에? Writ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? Did가 들어가 있죠. 그러니까 오케이. 계속해서 시험 치고 패드하고 있어. 축제 주시고요. 축제 있어. 기억이 안 나나요? 기억 안 나면 너무 많아, 영아. 여기 하나 더 하면 또 다시 해야 돼. 알았어? 하나를 못 찾았어요. 도랬네? 시간이 없었나요? 일단 그러면 가져가서 마지막 마저 해주시고요. 오케이, 그다음. 재현아. 자, 탈락 기준에 도달했습니다. 다시 5분 좀 해갖고 와. 알았어?